안녕하세요, 이민지입니다. 오늘 준비해드릴 거는 어린이 상의 원형인데요. 이게 이제 원형이 원래는 스커트하고 바지하고 상의 길원형 이렇게 올려드려야지 순서가 맞는데, 제가 상의 길 원형부터 올려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부탁받은 게 있어서. 그래서 길 원형이 필요해서 먼저 올려드리고 진행을 할 거고요. 스커트는 얼음가고 똑같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애들은 다트가 뭐 하나만 넣는 경우도 있고, 배가 나온 경우는 다트를 안 넣는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린이 그 스커트 원형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애기들 것 같은 경우에는 그 고무줄 넣는 얘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바지 같은 경우는 얼음 거보다 훨씬 더 쉬워요. 보통 원형들이 얼음 거보다 애들 거는 어린이 원형들은 더 쉽거든요. 근데 저는 길 원형을 올려드린 줄 알고 찾아보니까 길 원형 없이 그냥 티를 먼저 올려드리더라고요. 그래서 길 원형을 오늘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보고 진행하시면 되고, 얼음 거보다 훨씬 쉬우니까 참고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제가 이 원형을 바디를 제가 할 거거든요. 이게 지금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7세용 바디로 제가 산 건데요. 이거를 전에 그 카페에서 올려드렸었는데, 7세용으로 바디를 사서 이걸 해서 여유분을 주고 했는데, 어머니들이 이제 5세 정도에 맞는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기가 그 원형에서 그 원형보다 그냥 표준 사이즈보다 더 나가다거나, 안 그러면 어머님이 여유분을 더 많이 있는 옷을 좋아하거나, 애들은 금방금방 크니까 여유분을 애들 거는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여유분은 여러분들이 주고 덜 주고 많이 주고 그거 차이라서, 사실은 옷 하는 데서 그 여유분 주는 게 개인차가 제일 많은 곳이 여유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여유분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고요. 자, 사이즈 때문에 제가 지금 올려놨는데요. 사이즈를 가슴둘레 재시고요. 자, 가슴둘레는 젖꼭지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재시면 돼요. 그리고 재실 때, 옷좀 벗기시고, 그 얇은 내복이나 그 러닝 있죠? 러닝 셔츠 입히시고 재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젖꼭지 있는 데를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재시면 돼요. 자, 얘는 지금 여기가 0이거든요. 자, 이렇게 재면 얘가 지금 64예요. 가슴둘레는 64. 그 다음에, 자, 허리둘레는 여러분들 아기가 허리가 제일 잘록한 부분을 재시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고무줄을 살짝 당겨놓으시면 좋으세요. 끈이나. 그래서 제일 잘록한 끈 들어가는 데를 재시면 되는데, 아기들은 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잡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요. 갈비뼈 제일 밑에 거 있죠? 거기랑 여기 앞에 뼈 나온 데 있죠? 옆선 쪽으로 이 엉덩뼈 나온 데, 거기 돌출된 데 있죠? 그 사이가 허리 둘레 선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쭉 누르면 거기는 뼈가 없기 때문에 손이 쑥 들어가거든요. 살이 있어도. 그래서 거기를 허리 둘레로 잡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수평으로 이렇게 해서 재시면 되세요. 자, 저는 웨이스트가 53cm. 그 다음에 이거는 실측치로 제가 해서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실측 재기가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자, 앞품, 뒤품을 잴 건데요. 옷을 이렇게 벗겨놓고 차렷한 자세에서 보시면, 여기 옆쪽에 이렇게 소매하고 몸하고 이렇게 붙은데, 이렇게 접히는 선 있죠?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재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얘는 지금 바디라서 제가 그런 게안 보여서 제가 보이는 대로 정확하게 최대한 잴게요. 자, 24로 보겠습니다. 앞품이 24. 자, 뒤도 똑같아요. 뒤도 뒤 돌아서라고 해서 양쪽으로 접힌 선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재시면 되세요. 자, 제가 재면 얘는 25 정도 나오거든요. 25. 그 다음에 한 군데 저잴 데가 있는데요. 이거 세워면 보시나요? 네, 여기 어깨. 여기 어깨를 재시는데,
어깨하고 소매하고 바로 이어서 잴 거거든요. 여기가 지금 뒤쪽이에요. 어깨를 재시는데요. 애기 보고 손을 번쩍 들으라고 하세요. 들어서, 들은 다음에 어깨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지시면요. 쏙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를 표시를 하세요. 볼펜으로 살짝만 점을 똑 찍어놓고 양쪽 다 거기를 점을 찍어놓으세요. 거기가 우리가 옷을 새딘 소매 있는 경우에 새딘 소매를 입으면 거기가 그 진동 깊이인가 숄더 포인트 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거기를 점을 양쪽을 꼭꼭 찍어놓으시고 손 들었을 때쏙 들어가는 부분 거기에다 점 찍고 제일 가장자리 쪽에다가 팔 있는 게 제일 가장자리 쪽에다가 점을 양쪽을 찍으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재세요. 그러면 저는 26이 나오거든요. 자, 26 나오고요. 26 거기에서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해서 소매 길이를 재세요. 그냥 나중에 재시면 점 찍어 놓으면 상관없겠네요. 점 있는 데서부터 재면 되니까. 거기서부터 바로 소매 길이를 재시고요. 그 다음에 소매 길이 재실 때 원래는 여기 그 보이시나요? 여기 어깨 있는데 여기 여러분들 점 찍은 데서부터 이렇게 해서 원래는 학교에서는 줄자를 뒤로 돌려요. 뒤로 돌려서 팔꿈치, 그다음에 앞으로 돌려서 이렇게 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재는데 이렇게 재면요. 소매 길이가 길게 나와요. 자, 제가 가르쳐준 대로 한번 재보세요. 어깨 아까 점 찍은 데에서요. 여기 점 찍은 데에서 쭉 그냥 여기를 이 능선을 타고 그냥 바로 내려오세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 손 끝나는 여기랑 여기랑 반 여기까지 재보세요. 그렇게 해서 소매 길이 재세요. 자, 저는 40cm 할게요. 그렇게 해서 사이즈 재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기 거할 거니까 딱 맞게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가봉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게 실측치를 잰 거라서 제가 그냥 가봉 안 하고 그냥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딱 맞게, 그러니까 애기 거 가봉하라 그러면 어머님들이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학원에서 그 패턴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다 가봉까지 저는 다 진행하라고 해요. 그래야지 다른 거를 만지지 않거든요. 그래야지 다른 아이템을 할때 여유분만 주고 그냥 바로바로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디자인이 변하면 여기 저희 학원에서 제가 패턴을 가리키면요. 디자인이 이거 원형을 해도 디자인이 변하면 구성선의 위치라든지 실루엣이라든지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봉을 꼭 시켜요, 저는. 그러니까 원형 가봉해 놓고 어떤 디자인을 가져오라고 해서 원형 복사해서 거기다 그 디자인 변형을 하고 광목으로 가봉시키고 원단으로 옷 만들고. 그렇게 하면 전혀 실수 하나도 안 해요. 좀 귀찮아서 그렇지. 근데 그렇게 버릇을 들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냥 해도 딱 맞아요. 처음에만 좀 힘들지, 나중에는 훨씬 더 맞음새는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위로 할게요. 자, 여기 제가 임의로 3cm 띄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는 3.5cm 띄울게요. 여기가 위 쪽이에요. 어깨 쪽.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는 앞판 하나, 뒷판 하나 뗄 거거든요. 자, 여유분은 제가 앞판, 뒷판 여기 붙은 상태로 3cm를 줄 거고요. 한쪽당 1.5cm 여유분이 들어간 거예요. 어른들 거는 1cm 주는데요. 1cm 줘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유분이. 그래서 1cm 정도. 그럼 1cm 정도 두면 조금 낙낙하게 그래도 잘 맞네. 요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애기 거라서 제가 0.5를 더 주는 거고요. 책에 있는 거하고는 조금 틀려요. 왜 그러냐면 책에 있는 건 여유분이 너무 많고요. 너무 커요. 옷을 하면. 그래서 제가 조금 이거 실측치 대입을 한 것도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게 1번. 얘가 2번이고요. 자, 여기 가슴 둘레 64. 자, 64 나누기 2. 자, 더하기 3cm 할게요. 그러면 35cm. 자, 여기서부터 35. 여기 35cm. 자, 이거 두개 그리시고요. 자, 등 길이는, 아, 제가 등 길이를 안 했나요? 안 했나 보네요.
등 길이는 계측하실 때 애기 앞으로 고개를 살짝 숙이라고 하면요. 이 목뼈가 제일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제7경추점이에요. 근데 그게 의류 용어가 아니라요. 의료 용어예요. 같이 써요. 그래서 제일 튀어나온 그 부분부터 여기까지 계측을 하시면 돼요. 허리 둘레선 이렇게 그 줄로, 고무줄로 띵겨놓은 그 부분까지 제7경추점에서 여기까지. 자, 얘는 재면 27.5가 나와요.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27.5cm, 여기서부터 27.5cm. 이렇게 해서 얘 그려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를 2등분을 하세요. 2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등분. 자, 35를 2등분하면, 자, 17.5cm예요. 17.5. 자, 위에도 17.5cm. 직각으로 하지 말고 점두개꼭 찍으세요. 17.5. 그 다음에, 자, 여기 진동 깊이는요, 얼음 거는 그 4분의 가슴 둘레거든요. 자, 여기가 지금 책에는 6분의 가슴 둘레 더하기 7cm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진동 깊이가 엄청 깊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4분의 가슴 둘레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64 나누기 4. 자, 16cm. 자, 여기서 16cm, 여기 16cm. 자, 두개 연결하시고, 이게 지금 진동 깊이에요. 자, 용어 잡고 익혀보세요. 진동 깊이 4분의 가슴 둘레, 여기는 2분의 가슴 둘레, 자, 더하기 3cm 있고요. 여기가 진동 깊이, 여기 2등분해서 2선 넣었어요. 자, 번호 쓰는 거 잊어버렸네요. 보시면서 필기하시면서 번호 써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자, 이쪽을 뒷판, 이쪽을 앞판으로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뒷목 너비 쓸게요. 자, 여기 뒷목 너비는 20분의 가슴 둘레 더하기 2.7cm 혹은 12분의 가슴 둘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 64. 자, 나누기 12 할게요. 그러면 5.3cm. 자, 5.3. 20분의 가슴 둘레 한게 조금 더 크게 나와요. 0.6 정도. 자, 여기 올리시고요. 자, 여기 5.3을 나누기 3을 하세요. 자, 그럼 1.8cm거든요. 자, 1.8cm를 얘를 하나를 여기로 올리세요. 1.8cm, 1.8. 이거 3등분한 거에 하나를 올리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품은 아까 재신 거 있죠? 뒤품 재신 거 그거를 2로 나누세요. 자, 25예요. 저는 그럼 12.5cm. 자, 여기에서 12.5, 여기에서 12.5cm. 자, 두개 연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1.8cm를 여기 하나 내리세요. 1.8 내리시고 수평으로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여기 1cm 나가세요. 여기 1cm 그렇게 하고 얘랑 연결하세요. 이렇게 되셨죠? 그 다음에 S모드로 이렇게 작은 쪽으로. 자, 이건 애기 거라서 다 작은 쪽인데요. 한 9세 정도만 돼도 큰 쪽에서 그려야 되는 게 많을 거예요. 아마 항목별로. 자, 이렇게 해서 그리시고 여기 직각. 자, 여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예 연결하시고, 자, 여기도 9세 정도만 돼도 작은 쪽 말고 큰 쪽으로 그려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해 놓으세요. 자, 뒷판은 이게 끝이에요. 자, 앞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앞판은 뒷목 너비 하나, 5.3cm. 그 다음에, 자, 여기는 5.3에다가 0.5cm 더 하세요. 자, 얘가 동그라미면 여기는 동그라미 하나, 여기는 동그라미 더하기 0.5cm. 자, 5.8. 이렇게 5.8cm. 자, 얘랑 연결하시고, 여기는 5.3cm 표시해서
계란남결. 자, 이렇게 해서 작은 쪽으로 이렇게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어깨 처진 분은 요거 하나 1.5, 1.8cm 내려오시고요. 1cm를 더 내려오세요. 앞판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시고, 자, 어깨는 뒷판 어깨를 재세요. 여기 저는 9cm. 자, 여기를, 뒤품을 먼저 넣어야겠네요. 9cm. 자, 아픔을 먼저 넣어야 되겠네요. 아픔은 24거든요. 자, 2로 나눠서 12cm. 12. 자, 두개 연결하세요. 연결하시고, 자, 아까 잰 9cm를 여기 0포인트 놓으시고, 9cm를 여기서 찾으세요. 이렇게 해서 9cm. 자, 여기네요. 자, 여기 S모드로. 여기랑 여기 만나는데, 여기 세 군데. 이렇게 해서 연결. 연결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애기들은 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처진 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뒷목 너비 등분, 3등분 한거 있죠? 그거의 한 등분을 밑으로 내려주세요. 자, 1.8cm. 1.8. 자, 여기 수평으로 그리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등분해 보세요. 자, 12. 그러면 6cm. 6cm 이렇게 하시고, 얘랑 연결하세요. 여기 옆선이랑 이렇게 연결. 그러면 지금 길 원형이 끝났고요. 여기는 이렇게 해서 곡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여기 뾰족한 데는. 자, 이렇게 해서 몸판이 끝났어요. 자, 암홀 좀 재보세요. 자, 줄자로 재셔도 괜찮으세요. 자, 10. 16.8cm, 16. 네, 거의 같이 나오네요. 16.8. 자, 얘 접어서, 이게 패턴지 반 자른 거거든요. 할게요. 그리시고, 여기 기본 5cm 그냥 띄웠고요. 자, 여기는 자 16.8, 자, 더하기 16.8, 앞뒤 암홀을 더하세요. 그러면 33.6cm. 자, 나누기 33.6, 자, 나누기 4, 더하기 3 할게요. 자, 11.4cm. 자, 여기 소매 4는 4분의 암홀 더하기 3cm. 그러면 11.4cm. 11.4. 11.4cm. 자, 두개 연결하시고요. 소매 길이 놓으세요. 자, 소매 길이를 제가 40만 놓을게요. 40도 좀길것 같은데. 38. 글쎄. 네, 여러분들 애기 소매 길이 재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앞판, 여기가 뒷판이요. 자, 여기 계산식이 있어요. 자, 여기 AH 나누기 8, 여기 AH 나누기 8, 그 다음에 여기는 AH 나누기 12, 여기는 AH 나누기 8이에요. 자, 두개 더한 거, 앞뒤 암홀 더한 거를 33.6. 자, 나누기 8로 나눠 놓으시고, 그러면 4.2. 자, 12로도 나눠 놓으세요. 나누기 12. 그러면 2.8cm네요. 자, 여기는 뒤암홀, 앞암홀,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요. 자, 두개 똑같아서 16.8. 여기서 16.8cm.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도 16.8cm 그려놓으시고요. 자, 여기 얘 재서 밑으로 내리세요. 12점. 양쪽이 똑같으니까 똑같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결 밑에까지 연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아까 계산해놓은 4.2cm. 여기 4.2cm. 여기 4.2. 여기 4.2cm. 8분의 암홀. 4.2. 여기는 2.8cm. 이렇게. 자, 양쪽 연결. 여기 얘랑 연결. 그 다음에, 자, 얘를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자, 작은 쪽이요. 자, 여기도 9세만 넘어도 작은 쪽으로 안 그려질 수 있어요. 그러시고, 1cm 만나는 데는 여기서 찾아야 되고, 얘도 1cm 만나는 데는 여기가 찾아질 거고요. 이 선에서 자가 바깥으로 나가시면 안 돼요. 어른 거하고 똑같아요. 자 쓰는 거는. 자, 여기는 이렇게 그릴 건데, 여기 만나는데 1cm 찾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거 안 찾으면 자연스럽게 안 그려져요. 자, 이렇게. 자, 돌려서 여기는 여기 1cm 만나는데 찾으시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앞판보다 뒷판이 더 밋밋하게 그려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놓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자르셔서 쓰시면 되고요. 귀찮으시면 이렇게 실측치로 하실 경우에는 그냥 그 책에 있는 거 그대로 했을 때하고 맞음새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두 번 일 안 하려고 가봉 하시기 귀찮아하실까봐 제가 여러분들 애기 거 실측지 재서 하라고 말씀드려서 그대로 그냥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잘라서 그냥 한번 써보세요. 애들 거라서 조금 어른 거보다 좀 가볍죠, 아무래도. 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거는 원형으로 그냥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복사해서 쓰세요. 이거 그냥 다 쓰시지 말고, 예, 이렇게 뒷목, 여기. 자, 시접은 다 안 들어간 거 아시죠? 자, 여기 얘는 여기까지, 여기 동그랗게 이렇게 자르셔서, 그, 머메이드지라고 있어요. 그거 조금 도톰하거든요. 그거 사서 여기다가 얘 잘라서 거기다 붙여가지고 그대로 잘라서 빳빳한 종이에다 그 원형 가지고 계시고 쓸 때마다 그거 복사해서 쓰시고 복사해서 쓰시고 그러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요거 잘라서 여러분들한테 애기 옷 올려 드릴 거고요. 바지하고 스커트도 나중에 스커트 부분은 그냥 다이렉트로 제가 그냥 할까 싶어요. 크게 해야 될 게 별로 없어서. 근데 바지는 그 원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지는 또 나중에 바지 할 때 원형 또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하겠습니다.